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 만들어볼 메뉴. 제가 여기 라이브 첫 방송 때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메뉴들을 추천해 주셔갖고 제가 적어놨었죠, 리스트를. 리스트에서 벌써 네 번째 요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요리, 크림 파스타! 와우! 페투치니로 갈 거예요. 크림을 듬뿍 먹을 수 있는 이 스파게티 면이면은 이 공간이 별로 없죠. 근데 페투치니 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꼬이면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꼬이면 많지 공간이. 그지? 뭐라는 거야? 오래 걸리는 면부터 바로 삶아줄게요. 자, 이 면은요 뒷면에 부분 써 있습니다. 얼마만큼 익히는 게 가장 적당한지. 9분에서 10분 안단체 기준이니까 8분. 8분 사용하겠습니다. 물에다가 소금 넣어줘야겠죠. 자, 소금. 다른 재료들 준비를 하죠. 마늘. 이탈리안 요리에서 빠져선 안 되는 메뉴. 썩은 거 날리고요. 꼬다리 날리고요. 넉넉하게. 마늘 많이 들어가 맛있어. 자, 면이 삶을 준비가 됐어요. 자, 1인분을 딱 잡으면은 이만큼 1인분, 2인분 서비스. 이렇게 면을 한쪽에 삶고 이제 우리는 바쁘게 소스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어니언. 안 돼. 좋았어. 브로콜리. 자, 그리고 여기는 칵테일 새우를 넣어보겠습니다. 칵테일 새우. 올리브의 메뉴. 베이컨. 큼직하게. 이 친구도 기름기 좀 빠져야 되니까 메뉴리랑 같이. 자, 베이컨하고 마늘 볶아서 이 엄청난 향이 지금 막 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예, 좋아요. 여기에 아니안. 그 다음 슈림프. 와우. 이제 브로콜리. 두루루. 브로콜리 한번 데쳐주면 좋긴 하지만 작게 썰었고 양이 이렇게 많지 않고 크림을 끓일 거니까 그냥 하면 돼요. 요거 요대로다가 그냥 접시에 담아갖고 먹어도 돼. 맛있지? 후추. 약간의 소금. 이제 크림 부어주면 됩니다. 자, 크림 1. 크림 2. 자, 이렇게 푹 끓여줍니다. 크림 소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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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휘핑크림은 1인분에 200ml 하면 딱 좋아요. 1인분에 200ml 하면 딱 적당한 양으로 되는 것이고. 좋았어. 흘렀어? 흘렀어? 에이. 자, 이것도 면도 시간도 다 됐죠? 자, 이런, 망에다가 면, 요, 면,
공기 중에 수분과 탄력을 한번 넣어준 다음에 슈르르 양보아 요리가 이렇게 뭔가 하면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제 마지막 밑간만 하면 끝나요. 요거로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자라라. 야, 접시가 작은데, 이거? 여러분, 이거. 서비스. 아까 그 서비스가 불러일으킨 참사 같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야, 이거 4인분 됐는데? 게이득. 이렇게 쭉 감아서 아, 양 어마어마한데? 우리들의 마지막 장식은 항상 퍼플리. 자, 여러분, 가볍게 접사 한번 보여드리면, 아, 죽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깔끔하게 면만. 해꿀맛. 베이컨 앤 브로콜리. 새우랑 같이 수박을 진짜 우와. 오, 대박! 브로콜리와 베이컨이 왕건이로다가 얹어졌죠. 요거는 여러분들 보셔야 돼. 죽죠. 자, 대왕 포크 한번 갑니다. 맥시멈 사이즈로다가 맛있어 보이죠? 막 생크림이 입안에서 막 난리가 났어. 입안 어느 한 구석 생크림이 없는 데가 없어. 기가 막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먹는 거로 다 표현이 되는 거지, 그지?